안녕하세요, 네이버 아비 코리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오시마에서 지난해 12월에 발매했던 1:24 스케일의 사이버 포뮬러 시리즈 아스라다 GUS-X입니다. 일본 현지는 물론 저희 매장에서도 올해 초에 입고되자마자 바로 품절이 되었던 제품이었는데요. 아오시마에서 빠르게 재생산되어 이번에 재입고되었습니다. 아오시마에서는 사이버 포뮬러 시리즈의 모델화하였으며 여러가지 버전의 아스라다가 발매되었습니다. 이번 출시한 제품은 사이버 포뮬러 시리즈의 첫 작품인 TV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최초의 아스라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품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체입니다. 외형은 원작 애니메이션의 곡선형 디자인을 현대적인 느낌으로 리파인되어 좀 더 직선적이면서 샤프하게 변했습니다. 작품의 주인공이자 아스라다의 드라이버인 카자미 하야토의 피규어도 부속되어 있습니다. 아스라다 GSX는 드라이버와 콕핏은 물론 주요 엔진부도 세세하게 재현되어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에 출시되었던 사이버 포뮬러의 키트들은 통짜 성형으로 사출되어 내부 구조를 생략했기 때문인데요. 2007년에 나왔던 가랜드 차체와 비교해보면 아오시마에서 얼마나 본 제품에 신경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제품들은 통짜의 단색으로 이루어진 파트가 대부분이라 도색이 필수였습니다만 아스라다의 GSX 부품 분할 및 색 분할도 잘 되어 있습니다. 조립만 하시는 분들도 예전 제품보다 쉽게 원작의 느낌을 가깝게 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싱카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데칼입니다. 원작의 애니메이션에서는 스보팀의 로고인 유니콘 마크만 차량 중앙에 박혀 있었습니다만 이번 키트는 실제 레이싱카의 느낌이 물씬 풍기도록 데칼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레이싱카답게 곡선형과 작은 데칼이 많습니다. 키트에 부착하실 때에는 부착 위치가 틀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오시마의 사이버 포뮬러 시리즈의 아스라다 GSX의 제품 설명이었습니다. 제품 소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처음으로 하는 소개 영상이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소개 영상을 제작해 많은 고객님들께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